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2022년 10월 18일 DJI의 신제품 라인업 전 제품의 가격이 약25% 정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. 네,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인상률과 인상 금액이 나와 있죠? 네, 이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3 프로 그리고 DJI RC 이게 가격이 141만 3천 원이 되었고요. 또 DJI 매빅 3 매빅3가 242만원에서 325,000원으로, 그리고 콤보는 388만 8천원, 시네콤보가 770만원이 됐습니다. 와, 엄청나네요. 자, 미니3, 그리고 뭐, 매빅3, 그리고 에어2S. 에어2S도 지금 200만원이 넘어갔어요. 그래서 이 핵심 라인업의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한달 반쯤 전이네요. 매빅 3 클래식 루머를 소개했던 제 영상이 있는데요. 이 영상 보시면 국내와 해외의 매빅 3 시세 차이를 제가 다뤘었어요. 그러면서 이게 당시 국내 매빅 3 가격이 242만 원이었고 외국에서는 2,049달러였습니다. 단품 기준으로. 그래서 이때 환율을 적용하면은 단품이 292만 원 정도 됐으니까 국내랑 해외랑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매빅 3 가격은 오를 거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살 거면 지금 사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격이 진짜 뛴걸 보고 저도 약간 좀 소름 돋았어요. 그리고 제 영상 중에 매빅 3는 과연 300만 원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300이 아니라 400만 원 값어치가 있을까로 바꿔야겠네요. 네, 물론 이게 이제 DJI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국내에 풀려있는 물량, 이 재고가 바닥나면 추가로 수입을 해야 될 텐데, 환율이 올랐으니까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? 그래서 이 소식을 미리 듣고 매빅 3를 주문하셨거나, 뭐 배터리를 좀 추가로 구입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뭐 에어2S나 매빅 3나 미니 3 프로나 나온 지좀 됐잖아요. 그래도 몇달 지났으니까 솔직히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구입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25%가 올랐다고 해서 막 사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솔직히 큰 타격은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출시되는 라인업들, 뭐 미니 3 프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미니 3가 나온다고 하죠. 뭐 미니 3, 매빅 3 클래식, 그리고 에어 3. 뭐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은 이제 불보듯 뻔한 거겠죠? 에어 3 이제 막200 중후반대 나올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또한번 드론 가격이 파격적으로 상승해 버렸습니다. 신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중고 가격도 뭐 일제히 오를 거고요. 뭐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가치가 상승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매빅 2 시리즈입니다. 그 중에서도 매빅 2 프로겠죠.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빅 3를 보유했던 분들은 약간 좀 환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. 자, 현재 매빅 2 프로 플라이머 콤보가 13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빅 2 프로에 배터리 3개 있는 콤보가 130만 원에서 140 사이로 이제 중고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고 조금 저렴하게 팔리면은 120 정도에도 올라오는 걸 봤어요. 네, 그런데 미니 3 프로 배터리 하나에 RC 조종기 있는 게 신제품이 141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은 현명한 소비자라면 미니 3 신제품을 141만 원 주고 살까? 매빅 2 프로 플라이머 콤보 1인치 센서의 매빅 프로 라인업이잖아요. 네. 플라이머 콤보 배터리 3개짜리 130만 원 정도에 살까? 요거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겠죠. 자,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. 정말 슬픈데요. 이번 주말부터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 좀 푸실 겸 멋진 풍경 출사라도 다녀오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